분석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려면 먼저 데이터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차트만 만들 거라면 위쪽에 있는 그림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으시고요. 클릭. A3부터 G20 영역을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 안에 A23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표 범위와 다음 넣을 위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나와 있고요. 대리점을 선택하시고요. 행 레이블로 드래그합니다. 차종을 선택하시고요. 열 레이블로 드래그하시고요. 갑에다가 목표량을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을 갖다 놓으시고요. 목표액을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 매출액을 가져다가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값,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행 쪽으로 배치해 놓으시고요. 이제 문제에서 특별히 숫자는 이제 기호는 회계로 지정하시오 라는 부분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숫자를 선택하기 위해서요. 숫자가 있는 범위만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회계에 가셔서 기호 없음 선택하시고 확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숫자가 너비가 좁아서 샵샵샵 표시되는 거는 범위를 지정하셔서요. 셀을 열머리끌을 선택하셔서요. 그다음에 경계라인을 더블 클릭하시면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의 배점은 10점입니다. 두 번째 분석 작업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점은 10점이고요. 데이터 통합을 하는 문제입니다. 1월, 2월, 3월달 데이터를 가지고 전자 제품별 판매 현황의 1사분기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나요? 네,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F10부터 I15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갑니다. 통합을 클릭하시고요. 평균을 구한다. 평균, 함수의 평균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가셔서 A2부터 D7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A10부터 D15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A18세부터 D23세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칩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제 같이 보셨고요. 각각의 배점은 10점씩 해서 20점 배점입니다. 다음은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10점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전에 항상 시작하시기 전에 바깥쪽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시작 버튼 옆에 위에 보시면 준비라고 있고요.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병합 서식이라고 했습니다. 병합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A3부터 A4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C3.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E3,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3부터 G3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를 클릭하시면 각각의 선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셀이 병합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셀 병합하셨다면 중요한 거는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셔야 됩니다. 준비 옆에 보시면 기록 중이라는 도구가 있죠? 클릭하셔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그
다음 사각형에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예, 맨 끝에 있습니다. 사각형 맨 끝에 있는 걸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B13부터 다음 C14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병합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병합서식을 입력하셨던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이동이 되겠죠.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약간 움직여서 그래요. 다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병합 서식 아까 기록하셨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B11부터 G11까지 합계를 구하는데 sum이라고 입력하셔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B5부터 G11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우리 홈에 가셔서 편집에 자동 합계를 누르셔도 돼요. 합계. 그럼 자동으로 합계가 구해지죠. 중요한 거요. 기록 중지 누르셔야 되겠죠. 기록 중지. 이제는 합계 매크로를 연결할 단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위쪽에 가시면 개발 도구란 탭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오피스 단추에 가셔서 엑셀 옵션에 가셔가지고 추가하시면 되고요. 컨트롤에 가시면 삽입에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E13부터 F14까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시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합계를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만 한번 지워보고요. 정말 구해지나 한번 클릭하시면 합계가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문제 5점씩에서 10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기타 작업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상식 점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지금 현재는 면적과 영어만 나왔는데요. 상식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 상식이라는 부분을 D3부터 D9까지 선택하시고요. Ctrl-C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 Ctrl-V 하시면 상식이라는 영역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행 취소 한번 눌러보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을 누릅니다. 현재 범위는 성명부터 영어까지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 A3부터 저는 D9까지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위에 차트 데이터 범위를 A3부터 D9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하나 행가열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행렬 전환을 클릭하시면 점수가 면접 영어 상식이 아닌 이름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를 선택하셔야만 위쪽에 차트 도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다가 신입사원 평가 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축 제목은 아래쪽에 성명 왼쪽에 점수라고 입력할 겁니다.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에 성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에 가셔서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 모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바깥쪽 끝에 라고 선택하시면 바깥쪽 끝에다가 값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범례 가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 또 하나, 범례에 대해서 도형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서식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고요. 자세히 버튼을 누르셔서요. 미세효과 효과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효과 강조 1. 예,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설명이 나올 거고요. 파란색 선의 안쪽에 옅은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서식입니다. 선택하시고요.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둥근 모서리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차트 서식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총 배점은 10점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기본 계산 분석 기타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